창경궁의 자리는 원래 수강궁이라는 조선왕실의 별궁이 있던 자리로 세종이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풍수가였던 최양선은 이곳에 궁궐이 들어서면 자식들이 귀신에 홀릴 것이고 과부나 고아가 될 운명이 많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득이 지어야 한다면 수강궁터는 죽은 조상들의 영혼 위에 올라탄 형국이라 그 기운을 막기 위해 종묘와 수강궁 연결 통로에 소나무를 그윽하게 심어야 한다고 아뢰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세종은 그 주변에 소나무를 가득 심게 하였습니다. 1483년 성종은 대비 전에 새 어른인 세조의 비정희왕후, 예종의 개비 안순왕후, 덕종의 비이자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를 모시기 위해 수강궁을 확장하여 창경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창경궁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통명전은 창경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꼽히며 성종 또한 통명전을 가장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1484년 성종은 창경궁의 담장이 너무 낮아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 주변에 버드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버드나무는 귀신들이 좋아하는 나무이므로 집 주변에는 심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하게 창경궁에 버드나무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창경궁은 성종 시절 주로 연회가 열렸지만 연산군 시절에는 참혹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이 곳곳에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이 성종의 후궁이었던 엄소용과 정소용을 뜰에 있는 나무에 묶어놓고 때려 죽인 곳이 통명전이었습니다. 그 뒤 선조 때 통명전에서 머물던 인순왕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통명전 귀매들에게 홀려 심신이 약해진 인순왕후가 결국 놀란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순왕후와 통명전에서 일어난 귀매들의 활동은 실록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때부터 통명전은 귀매들이 자리하고 있는 정각이라는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인조의 두 번째 왕비인 장렬왕후 조씨는 15살 때 29살이나 많은 인조에게 시집을 갔고 통명전에 신방을 차렸습니다. 통명전은 인조의 첫 번째 왕비가 죽은 뒤 3년 동안 비워져 있었는데 궁녀들은 그 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두려워하곤 했습니다. 장렬왕후가 그곳에서 첫날 밤을 보낸 이후 통명전 위에 흰 무지개가 자주 떴는데 인조는 음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며 장렬왕후를 찾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왕비는 홀로 쓸쓸히 지내다가 20살 어린 나이에 통명전에서 풍을 맞았습니다. 그 후로 44년간 다른 궁들을 옮겨 다니다 통명전으로 돌아왔으나 1년 뒤 내시들의 거처인 창경궁 내반원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렬왕후의 며느리인 인선왕후 역시 통명전의 새 주인이 된 뒤 귀매에 홀려 자기 수명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1664년 현종의 병을 책임지던 약방 도제조 허적은 대비 인선왕후가 거처하는 궁중에 도깨비의 변괴가 있는데 통명전이 더욱 심하니 거처를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아뢰었습니다. 현종 역시 오래전부터 거처를 옮기려 했지만 인선왕후가 따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계속 머물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1666년 실록에 임금이 권례 요변 등의 일로 신하들과 논의를 했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현종은 자전께서 거처하시는 통명전 근처에 돌덩이가 날아오거나 의복에 불이 붙거나 궁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궁인들이 거처하는 곳은 더욱 심한데 넓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여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억울하게 죽은 처녀들의 기운이 많이 모여 유사스러운 재앙이 생긴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에 현종은 궁중에 귀신의 변계가 많았는데 인선왕후가 계시는 곳이 가장 불안하여 그녀를 경덕궁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인선왕후는 창경궁을 계속 비워둘 수 없다고 하며 통명전으로 돌아왔는데 변계는 여전하였습니다. 인선왕후는 행궁에 머물 때를 제외하고 귀매들이 가득하다는 그곳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현종의 간절한 요청으로 창덕궁으로 옮긴 후 머리에 난 종기가 터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숙종의 비인경왕후는 두 딸을 두었으나 모두 일찍 죽었고 열아홉 나이에 다시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러자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가 자신의 처소인 창경궁 통명전 주변에 산실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1680년 7월 명성왕후는 인경왕후가 유산할 징조가 있으니 약방에서 약을 의논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틀 뒤 명성왕후는 왕비의 유산이 통명전의 도깨비들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글을 약방에 전달하였습니다. 인경왕후는 아이를 유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천연두를 앓기 시작했으며 결국 발병 8일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숙종의 두 번째 왕비인 인현왕후가 폐위되었다가 다시 왕비로 복권되어 들어온 곳 역시 통명전이었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 흉물을 묻은 곳이 통명전 뒤뜰이며 그곳에서 기거하던 인현왕후는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창경궁 통명전은 대비들이 주로 거처하는 곳이었지만 이곳에 머물던 여인들은 계속 귀매들에게 시달려 제명을 다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창경궁 터에 대한 불길한 예언의 중심 정각이 된 통명전은 1790년 1월 1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고 약 40여 년이 흘러 복원되었지만 과거처럼 여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연애 공간으로 이용하였다고 합니다.